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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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리뷰해볼 것은 민간인들에게 보급된 밀리터리 버거가 있다고 해서 사와봤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민간인에게 보급된 밀리터리 버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짓은 할 짓이 못 된다. 뭐야 왜 저래?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? 굉장히 훌륭합니다. 일단 예 사가지고 직접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로 식판 모양까지 따라 했습니다. 게다가 또 디테일이 이게 그냥 플라스틱인데 은색깔 플라스틱이라서 식판 느낌이 진짜 납니다. 자. 일단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구성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장갑이랑 포크랑 주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식판, 요거 식판 하나, 그리고 감자튀김, 콜라 요거는 세트를 주문해야만 줍니다. 세트 가격과 일반 가격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디테일이 디테일이 나쁘지 않아. 사실은 이게 포장을 해오거나 배달을 시키면은 과연 어떻게 올지가 좀 궁금했어요. 이게 진짜 식판인 줄 알고 은색깔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매장에서도 이렇게 주고 배달로 시켜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나는 조금 디테일이 아쉬워. 요 200ml짜리 애껴먹는 이 우유 이게 꼭 필요하거든. 저는 우유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딱 시키고 나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가벼워. 이게 사실 더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양이 식판이고 이래서 이렇게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버거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안에 보시면 빵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오 좋아. 자 일단은 구성품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잼까지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. 근데 요거 잼은 뭐야? 조금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했었는데 부대 안에서 치킨 패티랑 불고기 패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그 소스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롯데리아 다른 버거에 들어가 있는 그냥 그 소스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넣어준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 비주얼 때문인가 이 맛이 왜 이렇게 그 부대 안에서 먹었었던 그 맛이 나는 것 같지? 이게 또 먹을 때 이렇게 딱 붙이고 먹어야 될 것만 같은 이 느낌이네. 요거 딸기잼은 사실은 CF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느낌이 나진 않네요. 그 덩어리 져가지고 이게 약간 녹말가루 들어간 것처럼 약간 뭉쳐있기도 하고 딸기잼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고급스러운 딸기잼이에요. 퀄리티가 좀 낮아도 용서가 되는데 사실 이 그 식판 위에 있으면은 일단 빵은 뭐 그냥 롯데리아 빵이에요. 치즈버거 같은 약간 이런 거 담는 그런 빵. 그리고 친절하게 이 번을 이렇게 익혀줘요. 원래 이런 거 없죠? 저는 그냥 약간 그 수증기에 삼듯이 나와야 이게 또 그 군대리아 그 느낌이 나는데 그때 그 맛을 재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 패티는 그때 그 맛이 날 것처럼 생겼어요. 이거는 지금 까는 건지 내가 지금 향수병에 취해갖고 이거를 칭찬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 수준이에요. 자꾸 그 CF에서 버거 문제 있어, 버거 문제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이게 왜냐면 가격이 착한 가격은 아니거든요. 요거는 향수 때문에 한 번씩 사 먹는 거더라도 맛이 있고 퀄리티가 진짜 있어야만 팔리지 않을까. 무튼 느낌이 괜찮습니다. 게다가 또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버거를 이렇게 식판에다가 주니까 얘의 퀄리티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. 고기는 3-4천원 하는 정도에 들어있는 그런 그냥 고기 패티와 이 햄, 슬라이스 햄은 모르겠어요.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이 햄이 아주 가끔 나왔지 잘 나오진 않아요. 근데 그 햄보다는 당연히 맛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마카로니 요거는 쉽지 않나요? 이 추억을 되살리기에는 굉장히 괜찮은데 돈 내고 계속 사 먹기에는 뭔가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자 잼부터 바르고 이게 사실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뭐 여성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남성 시청자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. 그 은색깔 그냥 일반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한 숟가락 씹어갖고 식판에다 이렇게 탁탁 주는 거 근데 양이 굉장히 적을 때 됐어요. 게다가 앞뒤 순서가 안 맞아버리고 앞에 받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. 자기 머리도 많이 퍼졌어. 맛있던 거니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요만큼 줘. 잼을 요만큼 준다니까 빵이 두 개인데? 어떻게 해요? 먹어야지. 여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포크로 푸다 보니까 수준 퀄리티의 음식이 나와도 이 식판에 있으면 뭔가 용서가 되는 느낌?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식판 위에 보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추억의 버거 진짜 추억이 올라오긴 합니다. 이거 먹으면 그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거지.
치즈는 좀 확실히 그 익힌 빵이랑 있다 보니까 좀 녹아가지고 형태가 살짝 어긋나요.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느낌. 사실 지금은 다 넣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 건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잼을 넣었을 때는 잼만 넣었고요. 다른 소스를 넣었을 때는 그 소스만 넣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만들어 먹는 방법을 또 친절하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. 그냥 기호에 맞춰서 그냥 넣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저는 일단 다 넣어 보겠습니다. 먹어 뭐 한 세 개는 기분이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여기에 또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. 죄송합니다. 뭐야 이거? 탈모를 안 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행님들, 동생분들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거 많이 한번 궁금해서 먹어볼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억을 소환하기에는 충분한 맛입니다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샐러드의 양이 너무 적어. 그리고 빵 두 개를 넣는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실. 왜냐면은 부대 안에서도 빵을 줄 때 두 개씩 주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점은 빵은 두 개인데 버거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것만큼 있진 않아요. 모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, 입에 들어갈 만큼 평범한 크기의 버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는 햄버거, 빵, 끝! 샐러드만 좀 더 있었어도 아 충분했는데. 아 여기서 10월 말까지는 또 이거 뭐예요? 치킨 너겟을 주잖아요.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빵이 두 개인데 보여드렸다시피 넣을 게 없어요. 여기다가 이 소스가 치킨 너겟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거를 넣어서 옛날 그 부대 안에서 즐겼었던 그 치킨 패티 들어간 햄버거 또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저는 사실 이 그 빵식이 나왔을 때 아, 전문용어로 빵식이라고 합니다. 군대리아. 햄버거는 하나만 만들어 먹고 하나는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먹기는 했거든요. 무튼 이렇게라도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. 그래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훨씬 잘 어울립니다. 치킨 너겟 넣어서 먹으면 너무 좋아. 괜찮은데? 이 치킨 너겟을 넣어서 먹으니까 확실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옛날 그 추억을 퀄리티 있게 즐기는 느낌이 납니다. 자. 함께 영상을 촬영하는 친구들은 감자튀김이랑 케찹까지 이제 빵 버거 안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. 아 그리고 아직 배가 덜 찼으니까 저만의 레시피는 또 따로 있어요 사실.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. 이 짓을 밖에서도 해보다니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저 만들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예전에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. 전역한 지 한 5년, 한 4, 5년쯤 지났을 때는 진짜 궁금했어요. 이거를 내가 밖에서 밖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거나 파는 곳이 있나? 무튼 저는 진짜 찾아봤었어요. 감사합니다 롯데리아. 자, 저 같은 경우는 빵을 빠개서 빵을 뜯어서 또 이게 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. 이 빵을 뜯어서 넣은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이게 죄라면은 나 지금 잡혀가나? 영창 가자. 이 우유를 또 여기다 부어줘야 돼요. 부어주면은 이 부대 안에 있는 빵은 좀 살짝 뻑뻑한 감이 있어요. 아니면은 너무 젖어 있다거나. 근데 그거를 양쪽 다 중화시켜주는 거지. 이 빵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빵을 그냥 퍼먹는 게 아니야. 잼을 살짝 퍼가지고 이렇게 파서 먹는 겁니다. 요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. 아, 요겁니다. 요거 이 아쉬움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빵이 좀 더 후졌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오늘 촬영은 되게 특이한 게 어떻게 말해도 이게 까는 건지 좋다는 건지 되게 애매한 중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촬영이네. 왜 이러는 걸까요? 자, 밀리터리 버거 두 개를 한번 뚝딱 해치워 봤습니다. 이거 한 입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른 베스트 원픽은 잼 넣어서 먹는 이 빵. 끝내도록 하죠.
오늘은 롯데리아의 뉴 메뉴 밀리터리 버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. 추억을 회상하기에는 충분한 맛이었으나 샐러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. 그리고 이 불고기 패티는 얼마나 재현을 잘했는지 이거는 뭐 일부러 익힌 다음에 말린 것 같은 느낌? 예. 네. 그런 느낌? 재미와 추억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먹어봐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. 그리고 입대를 앞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분들, 10대 후반 분들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막 비벼. 존나 비벼. 존나 비벼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식당을 찾아 사냥을 나서 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장박이가 먹어줬으면 좋겠는 음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